입장을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일관되게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파행 끝에 열린 어제 하루 청문회는 참담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문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위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거듭 성찰하고 사과했던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아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 고령을 함께 넘을 것입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9월 3일에 이제 전략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결론을 보류한 바 있는데 지금 그 심 대표의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듣고 싶네요. 일단 결론을 보면은 데스노트에 일단 넣지 않았네요. 넣지 않았고 예.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서 한국당의 수많은 의혹 제기가 밝혀진 게 없다면서 한국당을 비판하는 입장을 하나 보였고요. 그다음에 네. 검찰이 수사가 무리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나 했고요. 그러면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개혁이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 언행 불일치 이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도 예.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면서 뭔가 범여권 공조의 이 틀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 예.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평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예. 첫째, 지금 드러난 게 없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에 언행 불일치가 이렇게 수없이 나왔는데 그거는 본인도 인정한 건데 이 정도 언행 불치가 드러난 건데 외국에라든가 우리나라 과거에 이 정도 언행 불치가 드러났는데 임명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문이 딸의 논문이 철회가 됐는데 이 논문 철회까지 된 것은 이 논문을 갖고 대학에 입학하는 데 참고가 됐기 때문에 부정 입학 여부를 지금 판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거를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잘못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동양대 총장상의 과연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어저께 논란이 여야 간에 벌어졌는데 예. 검찰에서 이상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 그 결론이 딱 맞다고 우리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갖지 않으면 나머지 점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수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싸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진영 간의 논리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고 보는데
상식을 갖는 것, 예. 결국엔 불의를 불의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은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할 말을 제대로는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위원님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 좀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조국 후보자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아니면 능력의 문제로 가다가 예.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면서 어떤 국면으로 갔냐면 이게 과연 검찰이 정치 갑자기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정치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기소까지 가면서 현재 국면은 제가 보기에 조국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 이런 문제보다 예. 검찰이 과연 맞냐, 타당하냐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게 결국은 예. 아마 검찰 개혁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현재의 검찰을 그대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어떤 걸로 간 거예요. 그건 아마 뭐 우리 당이라든지 정의당이 의도한 게 아니라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럼 현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의 검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정의당도 공감하는 것 같고 예. 그동안 아마 정의당에서도 우리 고 노회찬 의원도 있지만 과연 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조국 후보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 결론을 한 것 같고 또 한 예. 가지 좀 유의 있게 볼 부분은 이제 법사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청문 저 인사준비단에서도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그동안 뭐 그런 설명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뭐 어떤 것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예.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 결국은 예. 아마 얼만큼 소통하느냐 문제로 결론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장을 밝힐 때 말미에서는 임명권을 존중은 하지만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된 사실을 좀 개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진정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긴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결국은 이제 기소 여부가 사실은 어제 청문회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 아마 여상규 위원장이 녹취록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11시 좀 넘었을 때인데 뭘 보고자 했냐면 만약에 부인이 기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뭐 기소가 되면 뭐 고민해보겠다든지 뭐 책임을 지겠다든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없었죠. 그 말은 기소되는 걸 어느 정도 예감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소 여부는 아마 검찰의 고위 권한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적절한가 부분은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정의당도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여부는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김 의원님 다 마저 못했던 총평부터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총평을 얘기하자면 어저께 이제 야당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질문을 못하고 해서 일종의 맹탕 청문회 이런 걸 만든 거 아니냐, 네. 딸 청문회냐, 이게 후보 청문회가 아니라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예. 여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의 대변인이냐 변호사냐 이런 왜냐하면 사실은 삼권 분립이라는 측면에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철저하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되거든요. 국회는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여당의 태도는 지나치게 감싸는 입장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멘탕 처분해야 되느냐는 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예, 드리죠.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총평을 이제 들어봤으니까요. 예. 하나씩 좀 쟁점을 저희가 그래야죠.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사실 표창장과 그렇죠. 관련된 네,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된 사실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결국은 아마 어제 최대의 쟁점이었죠. 결국은 이게 쟁점이 이제 위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이제 총장은 나는 그런 적 없다. 일렬번호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다는 거였고 마침 어제 아침에는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5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은 각 대학에서 관리했다. 그다음에 김정민 의원이 상장을 많이 보여줬죠. 예. 일렬번호가 다른. 그러니까 총장은 이제 예를 들어서 2019-1-몇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장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밑에 직인 찍힌 것도 보면 뭐 교육학 박사 있는 것도 있고 두 줄로 된 거 있고 한 줄로 돼 있고 결국은 아마 총장이 모든 아마 상장을 발행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아마 이게 기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 이제 뭐 법적인 얘기입니다만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총장이 직접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럼 누가 직원이 찍었는데 그럼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그러면 총장의 뭐 묵인 하에 아니면 뭐 허가 하에 찍었는지 아니면 이것만 각 특구가 찍었는지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그 도장을 관리하던 사람, 도장을 찍은 사람을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까지 어쨌든 언론에 나온 거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기소가 과연 적당한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뭐 계속 언론에도 나온 얘기가 결국은 이제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면은 행사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도 되는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하는 게 기소를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기소를 했는가. 저는 뭐 공소시효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뭐 자정 전에 이제 딱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저께의 청문회의 가장 최대 쟁점이 동양대 총장 상이 위조인가? 진짜인가? 아니 위조인가? 진짜라기보다는 또 그런 상도 예. 나름대로의 법 위반이 아니어서 준 건가 하는 네. 그런 논쟁이 벌어졌는데 한국당과 민주당이 정반대 입장에 섰었죠. 그래서 그 논쟁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게 맞느냐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밤에 12시가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왜냐하면 이 상이 만든 시점이 2012년 9월 7일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이제 사문서 위조인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어저께가 사실상 공소시효면. 그래서 이제 10시 50분쯤에 기소를 했다 그러는데. 예. 예, 그런데 이때 이 검찰의 결과는 어떤 상황이 된 거냐 하면 이거에 결론이 안 났는데 검찰이 1차적인 판정을 해준 셈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차적 판정이 꼭 최종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느냐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여야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최 총장까지 입장을 종합하자면 예. 최 총장은 자기가 그거를 상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은 그런 입장을 채웠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교육원, 언어 교육원 같은 데서 거를 줬는데 위임받아서 또 다른 유형의 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데 이걸 종합하자면 공식적인 총장이 이렇게 위임한 공식적으로 총장이 위임하거나 공식적인 총장이 준 아닌 상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과연 위법이 될 정도의 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게 검찰 판단은 일단 위법이라고 일단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검찰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는 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루어지려면 도장 관리하던 사람, 아니 그때 도장을 찍은 사람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 이게 평소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와서 막 찍어달라고 하니까 찍어줬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 부인이 어떻게 관여했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결국은 이 핵심이 되는데 핵심적인 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인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분들 도장 관리나 이런 분들 했어야 되는데 공소시에 입박해서 급박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마 이런 생각이죠. 기소를 한 다음에 추가 수사를 하겠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다른 사건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건에서는 저는 이런 경우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보태면요. 네네. 지금 조국 후보자의 태도는 수많은 의혹이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단 한 건도 없다고 어저께 그런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그 실정법 위반을 떠나서 부인이 교수가 있는 그 운영하는 센터에서 센터라든가 그 기구에서 그 딸에게 이런 거를 줬다면 그리고 그게 입시에 반영되는 거라면 예. 외국의 경우도 이러한 도덕성 논란인 경우는 심각한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어느 순간 이렇게 도덕성의 기준이 무너지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걸 불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진영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 예.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이제 고심이 될 겁니다. 시간이 시작됐는데 어떤 판단을 내릴지 끝으로 짧게 30초씩 드릴 테니까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고민을 하겠지만 임명을 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검찰 개혁과 이 수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과거에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고 검찰에서는 어찌 보면 수사라든지 뭔가를 가지고서 이제 뭔가 저항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로 봤을 때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고 아마 검찰에서도 이 지금은 이제 부인만 기소했지만 수사는 지금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어쨌든 장관과 그다음에 이걸 저지하려는 검찰의 어쨌든 힘겨루기가 예. 뭐 진행될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김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대통령께서 고심하겠지만 결국에는 임명하는 거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의견을 오늘 또 정의당 의견도 나왔으니까 그걸 경청하는 형식을 통해서 내일 전후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대통령께서나 여권에서는 이거를 임명을 안 해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 전국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근데 임명을 하더라도 이게 바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그렇죠. 또 야당과의 충돌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명해도 여러 가지 그러한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예. 양측의 고민이 있는 게 바로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까지.